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아, 질문의 답변을 이제서 하게 되네요. 정말 늦어서 죄송하고요. 바로 그럼 질문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추출해서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로스팅 정도, 물온도, 분쇄 정도. 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생각난 게 이게 추출의 기초잖아요. 제가 여러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했던 것들인데 요거를 이제 교과서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꼬집어 주셔서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과서적인 거 많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커피들 마른 남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아, 갑자기 딸이 나와서 놀라셨죠? 네, 딸이 유튜브에 나와보고 싶어 하고 아빠를 또 응원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촬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기 앞서서 과소 추출, 과다 추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거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말하고 가긴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과다 추출, 과소 추출. 이걸 정말 쉽게 풀어드리면 단어 앞에 커피 성분만 붙이시면 됩니다. 커피 성분, 과소 추출. 커피 성분, 과다 추출. 네,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건데,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가장 정확한 건 기계를 통해서 고형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건데요. 기계가 없거나,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아니, 그런데 솔직히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얼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냥 해볼게요. 추출할 때 에스프레소의 그 물줄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출한 크레마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퍽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그 줄기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얇게 추출되면서 너무 오랫동안 추출된다? 그러면 과다 추출이고요. 반대로 폭포수 마냥 콸콸 쏟아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출이 된다? 그러면 과소 추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크레마 색상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크레마 색상이 너무 진하고 어두우면 과다 추출이고, 반대로 너무 밝으면 과소 추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피 퍽의 상태인데요. 퍽이 물에 푹 젖어 있으면서 일명 물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이면 과다 추출이고요. 반대로 너무 물기가 없어서 커피 퍽을 버렸을 때 깔끔하게 쏙 빠져나오고 포터필터에 커피 찌꺼기 잔여물이 너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과소 추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다 추출, 과소 추출. 맛의 차이는 어떨까요? 과다 추출은 맛이 진하고 쓰고 떫으면서 마치 자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맛이 나고요. 반대로 과소 추출은 묽고 날카롭게 신맛을 내포하면서 마치 레몬의 뉘앙스를 연상케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알아본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추출량은 모두 같다고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추출량은 모두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 단계의 배전도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강배전, 약배전으로만 나눌게요. 로스팅과 추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침투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세포벽 상태에 따른 저항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좀 장황하고 조금 이제 길어지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물의 침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화학적 반응으로 통한 구성 성분과 맛의 차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추출 관련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좀 배제하고 그냥 간편하게 보자고요. 그냥 편하게, 심플하게. 추출할 때 모든 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배전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강배전일수록 물의 침투는 쉬워집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로스팅을 진행할수록 생두의 세포벽이 점점 얇아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벽 안에 꽉 차있던 성분들이 날아가거나 변형되게 되고요. 그래서 요 말을 정리하면 약배전에서 강배전으로 갈수록 물의 침투가 쉬워진다는 거죠. 물의 침투가 쉽다면 추출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는 거고요. 자, 물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바로 열 에너지죠. 이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이 원두 안에 침투하기 용이하고 쉽다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추출되고 더 많은 성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같은 원두의 양이라도 분쇄도에 따라서 추출 속도랑 맛이 달라지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표면적의 넓이 때문이에요. 분쇄도가 얇아질수록 표면적의 넓이는 넓어지게 되고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니까 추출 속도는 느려지고 더 많은 커피 성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쇄도로 설명할 때 자갈이랑 모래를 많이 예시를 들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소장, 요 소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소장이 무려 7.5m라고 하네요. 이게 쭉 펼쳐졌을 때. 그런데 요게 이제 압축돼서 이제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소장의 융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융털도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커피를 얇게 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문해주신 추출 변수의 세 가지 요소였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변수를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맛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약배전 원두는 세포벽이 덜 허물어져 있고 조금 더 두껍겠죠? 그래서 물의 침투가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추출 속도가 느린 거고요. 이걸 정상적인 추출 속도로 맞추려면 물의 온도는 높아져야 되고요. 분쇄도는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되겠죠. 반대로 강배전으로 갈수록 물의 온도는 낮아지거나 분쇄도는 얇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핸드드립 추출은 물의 온도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커피 머신기죠. 한 가지 원두를만 사용한다고 하면 솔직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 한 가지에 맞춰서 물의 온도를 세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사용하는 매장은 요거를 조금 통제하기 어려워요. 이걸 추출할 때마다 물의 온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분쇄도랑 원두의 양입니다. 아, 물론 배전도도 있겠지만 배전도는 맨 처음에 이제 원두를 픽할 때 사용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추출할 때에는 제가 안 집어넣었어요. 물론 커피 머신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또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많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사정마다 다르니까 공통적으로는 분쇄도랑 원두 양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분쇄도와 원두의 양, 이 변수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들을 차츰차츰 조절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간단히 변수를 조절해가면서 자신의 맛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신의 추출 기준점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딱! 요거는 기준이야. 요걸 세워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8g 원두 양에 23초 동안 40g을 추출한다.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추출하신 다음에 맛을 보시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통제 가능한 변수를 조절해 가면서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험의 몫인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추출하면 겁나 맛있어요. 이렇게 확 답을 드리고 싶고 정답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진짜 싫어해요. 이 추출이란 게 과학적으로 100%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직. 저 같아도 레시피가 가끔씩 바뀌어요. 물론 자주 크게 확확 바뀌는 건 아닌데 차츰 이제 공부하고 한번 또 맛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추출 레시피도 조금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는 이제 핸드드립 레시피를 바꿨거든요. 원래는 원두하고 물의 비율을 1:10으로 추출했는데 지금은 1:12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무산소 발효 원두 같은 경우에는 1:15로 추출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연도 초에 미국 박사 두 분이서 재미난 커피 추출 연구 결과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 때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재미난 연구 결과를 본 다음에 저는 또 한번 고심에 빠졌어요. 아, 이렇게도 추출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도 추출을 하는구나. 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태까지 영상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